보고는 트레이는 열리는데요. 나왔다가 네,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거나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현상까지 가지고 있고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는 역시 트레이 고무랑 CD 인식 여부를 CD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 접점이 문제인 케이스라고 저는 보이고요.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트레이도 동작을 안 하고 있고 픽업도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 트레이의 세 군데에 나사를 풀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CD 트레이 부분과 연결되는 세 군데 이상 케이블 커넥터를 제거해서 픽업 트레이 자체를 한번 좀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부 본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저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쪽이 트레이 쪽 모터 움직이죠. 모터가 되어 있고 지금 내부에 기판이 많아서 그런데 몇 가지의 요소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좀 오래 사용한지 아닌지가 좀 됐기 때문에 트레이를 기본적으로 좀 뭉쳐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고 픽업 부분도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면봉을 통해서 알코올을 살짝 묻혀가지고 아주 가볍게 저 픽업 부분을 닦아준 다음에 반대쪽 말라 있는 부분으로 알코올을 기본적으로 잘 휘발하지만 살짝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의 과정을 하고 지금 요 픽업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굳어져서 좀 뻑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좀 잡아줘 봤습니다.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재조립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픽업을 다시 넣어놨는데 픽업 쪽 고무줄을 제가 교체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 쪽은 여전히 조금 오동작을 조금 발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CD 인식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CD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앰프를 울려보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픽업을 재생해서 시간이 더 뜨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생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이제 트레이 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 쪽은 고무 벨트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임시 방편으로 트레이의 고무줄을 뭐 뜨거운 물에 넣거나 잘라서 다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늘어난 고무줄의 텐션감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들어가는 증상은 또 다시 발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좀 고무줄을 비롯해서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레이 고무줄을 교체시켜 줌으로써 트레이 부분 나왔다 들어갔다는 부분에 텐션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게 되면 CD 인쇄기는 지금 뭐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의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뭐 불편한 채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더 완벽한 상태로 쓰고 싶다면 트레이 고무줄을 아까 앞서서 보셨던 이쪽에는 고무줄을 꺼내서 약간 번거롭긴 합니다. 그 부분을 꺼내서 세운상가나 이런 데 있는 고무 벨트 웹상에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 고무줄의 직경을 재서 그대로 가지고 뭐 세운상가라고 하면 들고 가서 이 사이즈를 그대로 맞는 걸 가져와서 끼우게 되면 거의 뭐99% 이상 완벽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새 제품 사용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기종마다 CDP마다 고무줄의 위치라든가 트레이의 픽업의 형태라든가 저 메커니즘 자체의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수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고장이 나서 뭐 버려버린다든가 너무 비싼 뭐 저가형 기종인데 굉장히 비싼 수리 비용을 뭐 드리기는 좀 아깝다든가 할 때는 한 번씩 만져보심으로써 오디오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고 또한 운이 좋아서 이제 고쳐지게 되는 경우 처음엔 실패한다라고도 이런 과정을 세번 이상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자제품 생각보다 많이 살려서 오디오는 뭐 컴터나 이런 기종들과 달리 이제 고내구성이에요. 오랫동안 쓸수 있는 기종이 되기 때문에 픽업만 의심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지금 요거 같은 테이프테크도 같이 쓸수 있는 기종인데 이쪽도 안 좋아요. 이유는 테이프테크도 고무줄이 CDP보다 좀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업 자체를 이동시키는 데에 고무줄이 사용되기 때문에 테이프 인식 자체에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좀 상당히 좀더 많기 때문에 테이프데크 같은 경우도 고무줄 교체하면 여전히 과거와 같이 70년대, 80년대와 같이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가 조금 불량해서 이왕 만진 김에 트레이 고무부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를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고무부가 커버에서 좀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제법 있어요. 부분에 이렇게 잠겨 있는 뭐 커버를 좀 제거를 하고, 제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고무가 갇혀 있는 고무가 좀 보이실 겁니다. 잠시만요. 네, 손으로 잡기 좀 힘들어서 제가 트레이 이렇게 드러내서 벨트를 꺼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낸 벨트는 이렇게 좀 생겼어요. 좀 월대 원형인데 약간 늘어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도 한번 담가보고 해서 좀 바로 쓸수 있게 한번 가방 기본적인 조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무 벨트를 뜨거운 물에 어느 정도 담궈두면 뭐 100도까지는 약간 뜨거울 것 같고 고무가 녹지 않을 정도 한 80도에서 전후 정도 되는 정도의 온도에 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물에다가 고무 상태가 좋으면은 20초 전후, 고무 상태가 안 좋으면 30초 이후 정도로 해당 경화된 고무가 좀 기름기가 마르게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경화 현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줄여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좀 가급적 저는 어느 정도 만져주면서 예전에는 저도 옛날에 돈이 없던 시절에 수리를 할 때는 고무벨트 사러 나가기가 귀찮아서 혹은 뭐 번거로워서 돈을 좀 듣게 쓰고 싶어서 고무줄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 옛날에는 한 500원, 300원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무줄이. 근데 지금 청계천에 나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2,000원, 3,000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많이 올랐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구입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뭐 택배비에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그거보다도 뭐더 비싸기도 하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 알리에서 좀 여러 사이즈를 구비해 놓는다면 어느 정도 또쓸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원형 그대로인 상태에서 굽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또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꺼내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했을 때 이미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좀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무벨트를 좀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이즈 모르고 그냥 여분을 청계천 가서 좀 여러 개 샀었는데 한 대여섯 개 사가지고 한 10,000원 좀 넘게 냈던 것 같아요.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같은 사이즈인지를 제가 지금 혼자 손으로 잡고 있어서 이렇게 늘려봤을 때 같은인지면 됩니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걸로 한번 교체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마무리 지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부분 고무줄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교체를 했기 때문에 트레이 잘 열립니다. 지금 트레이를 고정도 안 했는데 지금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는 현상은 완전히 개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저 부분은 제가 추가로 관련한 접점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D 정확하게 재생 잘하고 트레이 고무줄을 바꾸기 전에는 트레이를 열라고 했다가 못 여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뒷부분을 좀 고정을 하질 않아서 그런 현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 잘 열리고 바로 나오는 현상만 어느 정도만 잡아내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는 만들어낸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예 동작을 안 했었으니까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테이프데크가 계속 동작을 안 했고 이쪽 고무줄 보이시죠? 이 부분 고무줄을 제가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어디에 걸렸는지 계속 전혀 움직이지 않던 게뭐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뭐 트레이 빼고 CD 트레이 빼고 뭐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됐어요. 문제가 없어졌고요. 네, 보시겠습니다. 재생도 잘 됩니다. 네. 원래 문제가 없었던 기종이기는 해서 뭐 오래 사용해서 발생한 고장이라기보단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교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의 요소가 크지 않았고 관련해서 굳어진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큰 무리 없이 뭐 지금 앞서 보였던 CD 트레이가 빨리 들어가는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도 추가적으로 제가 디테일을 잡아내면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다시 들어가는 현상은
지금 여기 테이프도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저 부분 열림 센서, 닫힘 센서, 그 부분 문제일 뿐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문제없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오디오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된 기종들도 문제없이 다시 쓸수 있어요. 물론 많은 적지 않은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모든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트레이 고무도 새 걸로 교체를 했고요. 트레이 인식 센서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도어까지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찍지 못했는데요. 도어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무 벨트가 들어갑니다. 고무 벨트가 들어가는 기종인데, 벨트를 끊어서 순간접착제로 넣어서 부착을 해서 끊어낸 다음에 붙이는 방식으로 측면 사이드 라벨 개폐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놨습니다. CD 재생입니다. 네, 잘 되고요. 테이프 데크도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테이프 쪽은 입력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테이프라 움직이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가. 네, 트레이도 동작을 잘 하고요. 이쪽은 뭐 다행히 팔 노릇다 왔다가 들어가는 현상이 없네요. 뭐 테이프테크 자주 안 쓰면 저쪽 센서가 CD 쪽으로 옮겨서 뭐쓸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기종이 됐습니다. CD 트레이 부분만 뭐 바로 닫히긴 하지만, CD를 잠깐 붙잡았다가 갈아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CD 기어가 뭐 파손되는 정도까지 꽉 잡고 막 그렇게 큰 힘으로 끌어당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던 기종을 충분히 실사용을 할수 있는 기종으로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장난 기종들 그냥 안 된다고 버리시거나 뭐 헐값에 보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서 고치시면 오래된 오디오들이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 기종들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